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희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기아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PST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우선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그 칩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럼은 구글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서버용 수요, 특히 AI와 관련된 서버용 수요가 최근 들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의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는 물론 최근에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올해 22년 실적 대비 PER이 5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가격 매력도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어떤 일회성 그 영업이익 성장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 1,4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단일 업체, 특히 미국 시장에서 단일 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설된 그 시설이 가동이 시작되면서 이에 따른 그 이익 성장도 본격적으로 향후 3년간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 모멘텀에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한 그 해외 판매 실적이 4분기부터 운전을 잡기 시작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그 해외 수출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해외 수출 이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한 그 해외 수출이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는 약간은 무관하게 실적인 측면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